아무튼 팬텀 위를 접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지요. 어디 있습니까? 소용돌이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피해주고요.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3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식간에 3페이지를 끝내도록 하죠. 거미로 변했지만은 바로 3페이지. 바로 끝났어야 되는데. 좋았습니다. 바주카로 마무리한 3페이지 영상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잼스톤을 주는데요. 받아줬고요. 빨간 잼스톤. 믿을 수 없는 만큼 깨끗해졌다고 하는군요. 좋습니다. 두 번째 격파입니다. 네네. 은홀로 한번 잡았거든요. 신규 5차 스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인지 알려드리도록 하지요. 켄톤 못생겼다고 인정합니다. 그동안 즐거웠다고 합니다. 네네. 먼치 팬텀 정신 차리십시오. 오케이. 역시 올리가 또 왔군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 따위는 당신에게 한방거리도 안 된다는 것을.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군요. 플레임 위자드 나이트워커가 있군요. 도망칠 수 없다고 결판을 내자고 합니다. 빠른 킵 좋았습니다. 투비 좋았습니다. 자, 위라드를 물리쳐야 된다고 하고요. 신 5차 스킬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지요. 자, 잼스톤 칸이 있는데요.
거울 세계의 코어딤 버튼을 까면은 스파이더 인 미러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매트릭스에 넣어두도록 하고요. 자, 이게 어떤 스킬이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지요. 자, 15명 적에게 780분의 데미지를 12번을 공격한 후 거울 속의 거미를 소환한다. 50도 동안 지속되며 일정 시간마다 공격 상태에 돌입. 공격 상태 동안 180%의 데미지로 8번 공격하는 거미 다리를 10회 사용한답니다. 거미 다리가 한 명의 적을 5번 연속 공격할 경우 공격 상태가 즉시 종료되며 공격 상태 종료 후 재돌입 대기 시간이 3초, 쿨타임은 250초입니다. 어느 스킬이냐 보도록 하지요. 자, 보여주겠습니다. 이걸 쓰게 되면요, 이런 거미 임팩트를 하면서 처음에 강력기가 나고요, 이 눈이 보이면서 데미지가 이런 식으로 5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약간 루미너스의 차원의 문 같은 느낌? 이런 스킬입니다. 아,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지요. 아, 진리의 문이군요. 감사합니다.